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성입니다. 또 그날 왔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카메라를 한 대씩 쥐고 밖에 나와서 뭔가 먹을 것을 먹는 바로 그날 혼밥 회식. 자, 오늘 혼밥 회식은 안 먹어본 사람도 없고 싫어하는 사람도 없을 것 같은 바로 그 메뉴입니다. 바로? 떡볶이! 떡볶이! 아니 근데 떡볶이 혼밥 회식, 모두가 떡볶이를 먹으면 어떻게 혼밥 회식을 해요? 다 같이 떡볶이 먹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서 각자가 좋아하는 떡볶이집에 가서 오늘 떡볶이 혼밥 회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왜 혼자 사무실에 남아있냐고요? 왜냐하면은 떡볶이는 배달 음식이 제일 맛있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먹는 떡볶이가 진짜 꿀맛 떡볶이지. 가래떡으로다가 촉촉촉 올려가지고 어? 저번 회식 때는 제가 좀 늦어갖고 오늘은 정말 빠르게 도착했습니다. 자, 제가 오늘 혼밥을 할 장소는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학교 가는 길이라는 분식집입니다. 왔다 떡볶이. 자, 그러면 친구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귀 떨어지는 줄 알았어. 니들 어디야? 우리 집에서 떡볶이 먹기로 한 거 아니었어? 야, 오늘 배고프니까 무한 리필을 먹기로 했잖아. 내가 자리 다 맡았는데 진짜. 자, 저희가 지금 떡볶이 하나의 메뉴를 가지고 여섯 군데 떡볶이를 파는 곳에 다 도착을 했습니다. 그렇죠? 와, 도착하느라 힘들었다. 우리 집까지. 내 떡볶이가 아마 최고일 듯. 기대해. 자, 떡볶이 어떤 떡볶이 먹으러 갔어? 먼저 간 사람들부터 얘기해봐. 저 어딜까요? 처음 보는 소파에다가 처음 보는 이 커튼 창문이네. 전 사무실입니다. 왜 혼자 사무실에 가 있어? 무슨 떡볶이가 있다고 웃어 사무실에 있어. 아, 원래 다 같이 사무실에서 모이기로 했으면서. 아 참. 나는 다들 알걸? 우리 기억나니? 떡볶이 뷔페 유형. 아, 알지, 알지. 와, 이거 기억나니? 기억나니 얘들아? 이야, 좋은 데 갔다. 저기는 접시마다 용도가 따로 있다고. 근데 거긴 소스도 여러 가지 조합도 가능하잖아. 디투는? 나는 누구나 많은 추억을 공유한.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억을 공유한.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떡볶이인데? 나는 누구나 좋아했던, 심지어 아직도 좋아하는 바로 분식집 떡볶이를 먹으러 왔어. 아, 본좌. 봐봐, 너네 보면 다 그 추억에 젖어가지고 아주 그냥 눈물이 뚝뚝 흐를 거야. 어, 뭐야? 우와! 떡볶이다. 떡볶이지? 떡볶이 아니야? 저거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우와! 근데 난 사실 학교 끝나고 떡볶이를 먹어본 적이 거의 없어. 떡볶이를 안 먹었어? 너 혹시 어디 시카고 이런 데서 나왔니? 학교? 그러면 해리는 그럼 어떤 떡볶이집 가는 건데? 아, 나는 아주 그냥 끝내주는 떡볶이 집에 왔지. 바로 즉석 떡볶이 집에 왔어. 즉석 떡볶이. 아, 완성돼서 나오는 떡볶이가 아니라 약간 내가 이제 끓여갖고 먹어야 되는 떡볶이 집. 우와, 아, 대박. 뭐 비주얼 뭐야? 아, 너무 맛있겠다. 야, 내가 진짜 즉석이지. 야, 이게 즉석 아니야 이걸? 야, 나는 이제 떡부터 시작한다 야. 저거 뭐야? 아, 떡볶이의 기원 떡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 버린 거야? 떡볶이는 집 떡볶이지. 집에서 직접 끓여 먹는 그 구수한 맛. 자신 있나 보다 그래도. 야, 자신 있어. 자신 있어. 성인은 어디야? 나는 바로 떡볶이. 가장 대중적인 음식 아니겠어? 대중적인 음식일수록 가장 대중적인 편의점 떡볶이지. 그치, 떡볶이는 편의점에도 있지. 진짜 다 다르다. 나는 배달 떡볶이. 이야, 유튜브에 굉장히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배달 떡볶이잖아. 하나의 장르지, 장르. 결국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각자의 떡볶이를 찾아간 우쏘. 자, 그러면은 각자 주문할 사람은 주문을 하고
먹기 시작할 사람은 먹기 시작해봅시다. 저는 오늘 자이언트 떡볶이를 골라봤어요. 편의점 떡볶이들은 다 이렇게 좀 한입 사이즈의 떡이 많은 것 같아. 그리고 바로 이 어묵까지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편의점에서도 진짜 분식점 퀄리티 내서 먹을 수 있다고요. 일단은 첫 번째는 조촐하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싹 다 그냥 한 번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빈떡 떡볶이. 여기 튀김. 하. 자, 그리고 대망의 떡볶이. 하. 오늘 저는 락볶이이고 사실은 둘이서 나눠 먹어야 되는데 오늘 완전 혼자서 다 먹을 거야. 오징어 떡볶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먹기 좋게 잘라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징어 한 마리가 그냥 그대로. 아, 뜨거워. 저는 좀 갈 길이 멀어요. 자, 먼저 사골 국물을 넣어줍니다. 아, 파를 아낌없이 팍 넣어줍니다. 팍. 고추장도 여기에 간장. 이거에다가 이제 내가 하나 배운 거는 여기 매운 카레 가루를 넣으면은 또 이게 맛있대. 그리고 해리가 알려준 꿀팁이야. 이거는 토마토 스파게티 소스도 넣으면 맛있대. 오, 진짜 맛있어 그거. 그렇게 넣어봐. 진짜 끝내줄 거야. 끝내줄 거야. 자, 그럼 이제 먹어볼까? 잘했습니다. 떡볶이야, 오래 기다렸지. 내가 먹으러 왔어. 오, 치즈가 떡이랑 이렇게 뭉쳐 있어. 오, 와 이거 뭐야? 야. 와, 이거 치즈랑 라면이 지금 일단 부드러워. 엄청 부드러워. 내가 혼자 무한리필 집에 오면은 꼭 해보고 싶었던 게 있어, 그치? 아찔해지도록 맛있다. 와, 이게 약간 치즈가 좀 나중에 넣어야 되네. 근데 여기 이렇게 다 있답니다. 맛있다. 마트 다녀오셨어요? 어묵 국물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고탱은 지금 김 먹고 있나봐. 김 피부 관리 받고 있는 중 같아. 피부 관리. 김이나 어떻게 생겼는지를 비주얼이나 보여줘. 자, 이제 나도 꽤 거의 다 됐어. 오야 오야 어휴. 나 국물에 들어가는 줄 알았어. 야, 너는 여기 들어갈 뻔했어. 마지막으로 파까지 싹 올려주면 센스 있게 파채 파를 넣었네. 오. 제가 저기서 삼겹살도 구워 먹더니 이제 떡볶이도 해 먹고 좀 별거 다 해 먹는다. 야, 내가 안 그래도 내가 떡 뭐야 이걸 넣을까 싸웠는데 여기 안에 옆에다 구워 이렇게 해서. 해리는 맛있어? 해리 그 오징어 먹었어? 오징어? 오징어 내가 한번 보여주려고 기다리고 있었어. 오징어. 오징어 튀김이 통째로 돼 있어. 이렇게 튀김 같은 거를 국물에 찍으면 약간 눅눅해지면서 진짜 그 살짝 바삭함이 남아 있는 거 진짜 맛있는데. 드디어 먹는다 나도. 자, 잘 먹게. 무슨 맛일까? 매워? 오, 매워. 카레 때문인가? 오, 맛있다. 그 카레 맛이 나나? 카레 맛이 꽤 난다. 이거 딱 국물에 찍어가지고. 나 봐봐 이러면서 배달 떡볶이 좀 자극적인 듯 하면서도 다음 입을 부르는 그 매력. 맞아. 그리고 배달 떡볶이가 먹어도 먹어도 좀 줄지 않는 그 매력이 있어. 어, 진짜 안 줄어. 나랑 잘 줄던데. 못하겠어. 아,
너희들 이거 진짜 먹어보게 하고 싶다. 이거 국소 느낌이야, 국소 느낌. 국소 느낌이야? D2 한 뭐죠, D2? 아, 내 거 분식 떡볶이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 그 어떤 베스트 파트너가 있지 않겠니? 아, 설마 순대? 아, 순대, 순대스. 아, 소금 보여줘. 소금에 혹시 고춧가루 조금 착착 들어가 있어? 이거 소금 알지, 이거. 아, 저 소금. 이 세상 제일 맛있는 소금. 아, 레프리! 저거 레드카드. 저거 레드카드, 어묵카드 드립니다, 어묵카드. 아, 나 왜 이렇게 갑자기 순대가 이렇게 먹고 싶냐. 아, 나도 순대 먹고 싶어. 나 순대. 태우는 뭐 없어? 야, 두 끼인데. 나 너희들이 없는 나만의 비장의 무기 하나 있다. 이거 기억나니? 중국 당면 이거? 이거 기억나? 왜 이렇게 두꺼워, 저건 또? 이거 이렇게. 나도 먹어야지. 나도 비슷한 거 먹어야지. 아, 뜨거! 진짜 중국 당면인 줄. 편의점 떡볶이도 좀 한번 보여줘. 내 떡볶이 보여줄게. 치즈도 넣었네? 치즈를 3개를 던져 넣었어. 내가 또 요것도 하나 구매를 했어. 그래서 요게 안에 있는 어묵을 여기다 또 투하를 했지. 오, 저 잘했다. 야, 성이 돈 좀 벌었네. 오, 나도 떡볶이지? 아, 나도 한번 그러네. 보면서 먹으면 또 더 맛있어. 혜리는? 저긴 맛있지 뭐. 맛있으면 영상통화 종료해봐. 나갔어. 혜리가 나가버렸어. 한다면 한다. 들어왔어. 자, 여기다가 내가 또 하나 나도 또 준비했지. 자, 바로 쫄면사리. 야, 너 잘한다. 아, 라면이었으면 그냥 무시하려고 그랬는데 아, 무시 못하겠다. 야, 무시하긴 뭘 무시. 자, 쫄면사리를 한번 싹 넣어보겠습니다. 아, 그럼 나도 안 되겠다. 나도 하나 써야겠다. 사장님, 볶음밥 하나만 해주세요. 네. 갑자기 삶은 달걀 보니까 하고 싶은 게 생겼어. 유튜브 인기 동영상 보니까 이거 한 입 넣고 아무것도 안 먹은 척 하던데. 응? 해봐. 나 될라나? 너무 아른한 표정이 됐는데? 그냥 표정으로 웃기는 거잖아. 아니, 눈물이 너무 뜨거워. 왜 이렇게 잘해? 왜 이렇게 잘하냐? 나는 이 만두로 해볼까? 뭐야, 저게? 일로 다 튀어나오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6명이서 모인 것도 일이니까 짠을 한번 합시다. 떡볶이의 민족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위하여. 떡볶이를 위하여. 떡볶이 최고 짠. 떡. 이 콜피스 맛. 이렇게 한 음식으로 혼밥 회식 하는 것도 재밌다. 그렇게 재밌네. 맞아, 이렇게나 다를 줄은 몰랐어. 다음에도 또 한 가지 음식으로도 해보자. 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여러분들, 또 어떤 음식을 오쏘가 다 같이 혼밥 회식을 해줬으면 좋겠는지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오늘은 색다르게 메뉴를 통일한 혼밥 회식을 해봤습니다. 떡볶이 혼밥 회식 재밌으셨다면은 댓글을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혼밥 회식 아이디어가 있다면 여러분들 또 댓글로 많이 많이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너무 맛있잖아. 계속 먹을 거예요.